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 텐데 신앙을 방해하거나 헛되이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헛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겠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 딴에는 옳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아닌 거죠. 나름대로는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여기지만 알고 보면 아닌 겁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지 오늘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이든 전체의 내용이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깨닫고 말하고 함께 나누고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도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허다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악해서 작정하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공동체에 빠져서 사는 것일까요? 성경 진리를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이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엉뚱한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피폐해지고 자기의 인생도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도 그렇고요. 또 기도하면서 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날마다 가장 먼저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믿으라 하면 믿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생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아침의 본문인 15절 말씀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15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찌하리요? 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될 법한 그런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정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율법과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자, 그 앞에 있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로마서 6장 14절. 자, 15절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14절이나 15절이나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4절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두 가지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 더 이상 범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죄를 범한들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 그랬죠? 죄를 죄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 이런 죄 지었어, 저런 죄 지었어, 너는 죄인이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범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네, 죄를 범할지라도 이 죄를 율법이 죄라고 고발해봐야 나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이해예요. 첫 번째 오해죠. 두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천번이든 만번이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족족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범죄를 했을지라도 괜찮다, 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긴데 괜찮다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죄 지어도 뭐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하나님 또 뭐 용서해 주시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심각한 신앙의 오류거든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주변 뭐 유대인들이나 주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신앙적인 공격을 막 해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나왔던 1절과도 유사한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15절을 읽었죠. 좀 전에 14절도 읽었고 이번에는 1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14절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되겠느냐 이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14절과 15절 차이점이 있다면 1절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라도 죄를 더 지어도 된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궤변들을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또 15절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냐, 또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 무슨 말입니까? 값싼 은혜에 빠져있는 사람들, 값싼 은혜에 매몰되어 있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1절에서도 14절에서도 15절에서도 또 이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바르게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5절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궤변과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의 경우와 똑같은 가장 부정한, 부정의 말로, 아니다, 강한 부정이죠. 예, 이 강한 부정의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아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따끔하게 강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이지. 하지만 너희들의 말에 의하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해서 또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것을 핑계로 해서 또 죄를 즐기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아? 그런 말이 어딨냐 지금.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만만하게 볼 수 없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뭐 하나님이 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런 말이 어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히 완전히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죄는 죄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않아. 흑과 백을 분명히 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죄의 죄자라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구원받기 전에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던 옛 삶의 모습을 벗어버린지 못한 채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예배당에 나와서 무리들과 함께 회중들과 함께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등록을 했고 심지어 뭐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평생 교회 다녔을지라도 믿는다 말하는 그가 여전히 마치 믿지 않는 자의 옛 삶, 옛날의 삶, 죄의 아래, 율법 아래, 여러분 여전히 이 죄를 즐기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전혀 아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말이죠. 조금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괜찮다. 뭐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텐데 괜찮아. 사회생활하면 다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안의 종교인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더 나아가 끔찍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드리잖아요. 건물로 지어진 이 허다한 교회 안에 다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불신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저 같은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허투루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까? 이 구원과 용서와 은혜와 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는 이해되고 있고 내 영혼이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마음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빗대어서 제대로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밥을 드시든 일터에서 일을 하시든 사람들과 대화하시든 뭘 하든지 간에 삶으로서의 예배를 우리는 제대로 드리며 살고 있는 건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맞나?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지배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 안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하고 결국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처럼 부인하는 자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너는 교회 다녔는데요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요, 이런 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했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거라.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곡성이 터지는 거죠. 곡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아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또 우리는 깊이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396페이지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회당 안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쉽게 우리 시대로 적용하게 되면, 평범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교회에 속해 있어요. 조직적으로 볼 때, 행정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어느 교회 교인인데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버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말해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많은 현실의 문제를 두고 삶을 두고 기도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따라 이 기도도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가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일 뿐이다. 꽝꽝꽝. 성경의 판단인 것입니다. 신자는 비록 육신이 연약해도 원치 않는 죄를 또 범하게 되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삶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나로 그것 때문에 죄를 아파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반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회개의 단계가 뭐예요? 기도한 대로 나의 삶에서 지었던 죄를 유턴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단계를 합쳐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 이런 죄 회개합니다. 저런 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회개 기도했으니까 아, 내 마음 평안하다. 이거 회개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끝은 회개 기도한 대로 삶에서 그 회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요 부분만큼은 네가 회개했구나. 나 인정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면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읽은 구절들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새벽에 뭘 믿음으로 결단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죄를 거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죄를 떠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용기예요. 결단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필요하면 능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단함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오늘 사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종일 기도한 대로의 결단한 구별된 거룩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오늘 말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의 거품들이 날마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정결한 믿음으로 새벽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온종일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단을 할지라도 연약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 기도를 붙잡으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아침 새벽 제단에서부터 기도로 엎드린 우리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